오늘은 설날을 맞이 강화도로 갑니다. 원래 강화도에 사는 지인이 강화도는 사람이 없다 했거든요. 근데 오늘 설날 다음날이어서 다들 강화도에 오늘은 정보가 있나봐요. 혹시 104번 계신가요? 와, 104번. 엄청 크네. 제 3주차장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강화도에 맞지? 여기 1주차장? 여기가 제 3주차장. 와, 여기 대기 공간까지 있어. 원래 강화도에 제가 저번에 평일에 와서 잘 못 느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오늘 설날 다음 날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아니 밥집에 지금 103번인가? 103번까지 부르시긴 했는데 저희가 126번이거든요? 근데 제 3주차장까지 차가 꽉 찼고 그 대기하는 공간에도 사람이 정말 많을 정도로 진짜 맛집인가 봐요. 저희는 대기 공간이 너무 추워가지고 차에 왔어요. 배고파. 지금 2시인데 카페 갈 시간 아닌가? 다들 밥 먹으러 오셨네? 거의 최면이다 이거. 나는 강된장이 땡긴다. 강된장이 땡긴다. 하지만 우리는 영양밥 세트. 네, 주세요. 진짜 영양밥이다. 고기랑 엄청 잘 어울려. 실내에 있는 빙어 낚시터인데 길이 험난해요. 안돼, 잠안가진다. 안돼. 오실 때 조심하시라. 다리 밖은 절로 안되는데.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꽁꽁 얼었어요. 하지만 여기서 빙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. 여기 이버류가 이렇게 된대요. 빙어장 입구는 여기. 여기서 이버려 되나봐요. 다리 안 들고도 다 올라가면 아이들 잡았나 봐. 물로 꾹 누르고 올라와요. 아. 디피지를 해주셔야 되고. 네.
누가 오면은 내가 만지하면서 이 버튼을 쭉 누르면 이렇게 올라요. 올라? 먹었어요? 아, 포장이야? 오! 오, 정말 좋아요, 정말. 머리를? 머리를 잡아요. 네. 네. 바늘을 잡아요. 네. 뜯어요. 아. 이런 거 못 봤어요? 예, 본 거 같은데 이거 별로 무게가 안 쓰는 무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. 뭔가 까딱거리면 무조건 올리시고 감으세요. 지금 입질이 굉장히 약해서 그래요. 오, 잡았다. 어, 뭐야? 뭐 딱 왔었지. 사진 한번 찍을게요. 네. 아, 이제 탈출할 수 있겠다. 고기에 뭐야 저 비너튀김 난도 안돼 우리가 먹을거야 비너 안녕 아이고 우리가 잡은 빙어 낚시 그냥 통으로 튀겨주셨다. 맛있는데? 그냥 맥주 안 줘. 별미구만. 개쩡. 차 없으면 있는데. 진짜 일몰 최고네. 와, 주차장이 넓구만. 아까 먹었던 게 맛있겠다. 여러분 소원 미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